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2일 손상대TV의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깨어나셔야 됩니다. 답답해서 아스팔트 나서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은 못하더라도 관심 정도는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 망하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텐데 어떻게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무관심하십니까? 물론 오늘 손상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방송을 전혀 모르는 국민들에게 전파를 했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오늘 대국민 모든 국민들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지소미아 파기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의 꼼수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대로라면 지소미아 파기가 거의 확정적으로 끝날 분위기입니다. 벌써부터 민주당이나 좌파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명분 쌓기, 핑계 대기, 내로남불, 전점검 핑계, 지금 이런 탈출구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는 꼬라지가 어떻게 2년 6개월 동안 처음과 끝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하세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이제 우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소득 주도 성장도 그렇고 지소미아도 그렇고 한일 간뭐 분쟁도 그렇고 반일 감정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냥 내비두니깐 기고만장해서 우파놈들은 우리가 어지간히 지랄해도 끝나면 저 그만이야. 아니에요.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저거들은 나라가 망하든 말건 마구잡이로 끌고 가는 겁니다. 내일이면 우리 안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함께 문재인 정권이 겪어야 될이 후폭풍을 어떻게든 잠재워버리고 벌써부터 난리부르스를 떨고 자빠졌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해찬이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한방 놓았는데, 이 사람 제가 보기에는 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정치권에 돼 있다간 나라 망합니다. 내로남불도 이 정도면 병적 수준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 도입한 것이라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더 나아가서 우리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지소미아가 뭔지 아는지 모르겠네요. 이보세요, 이해찬 씨.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하면 그냥 중요한 건지.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 꼬리표를 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보에 중요하지 않는 지소미아를 전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체결했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것도 아니다.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중요하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만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게 문법상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양반아. 명색이 교육부 장관을 했고 국무총리까지 했다는 사람이 문법에도 맞지 않는 말을 합니까?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도 말이 오락가락하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총선 전에 당신 보고 사퇴하란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해찬이 주장하는 바는 지소미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던 지난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 협정에 대해서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악이 되어도 한미동맹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이해찬 주장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국가 간의 협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유, 진짜. 용난다, 용난. 지소미아를 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합의하고 상의했는지, 이 알기나 알고 이따위 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소미아를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보다는 미국이 들인 그 공과 노력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알고나 그런 수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소미아 협정 과정에서 좌파들이 일본과의 군사 비밀을 공유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난리버섯을 떨어서 이명박 정부에서 한번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일 미친놈처럼 미사일을 쏴내는 북한과 그런 북한을 지원해주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바로 한미일 삼각구도로 동아시아 군사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맺은 것이 바로 지소미아인데, 공부를 나란 이해찬이 이걸 알 수가 있냐 이겁니다. 또 좌파들은 지소미아 협정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군사 정보 교류가 총 29건 있었다면서, 사실상 정보 교류가 없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가 우리 안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보시오들, 지금 장난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지소미아를 통해서 한미일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다름이 아니라 북한 미사일에 관한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이 미사일 정보가 일본에게만 우리가 유리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그 협정이 지소미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시오, 이 얼빠진 좌파들아. 이 좌파들이 한동안은 우리 손상TV 보러 많이 기도더니 너무 제가 정답을 얘기하고 정골 찔러버리니까 들어보니 적어도 양심 쫄리게 요즘 잘 안 들어와요. 이것들이 좀 들어와서 댓글도 달고 퍼나르고 이래야 되는데, 아, 이 노란 딱지 붙기 시작하면서 이 좌파들이 사라졌어요. 이 좌파들이 들어와서 제가 여수에서 찔러낸 거 들으면 간담이 선선을 해야 되거든. 똥줄이 타고 대가리 식은 다음에 쫙 나야 이것들이, 아이고 우파도 독종들 많아요 이럴 텐데, 아, 이것들이 좀 싹 나가고 나니까 댓글 보는 재미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북한 미사일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어딘지나 알고 예찬이 있다이 말을 하는지, 이것도 이거 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가 지소미아 협정을 맺은 것은 좌파들이 말하는 단순한 일본에게 북한 미사일 정보만을 갖다 바치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바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맺은 것이 바로 지소미아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소미아는 한미 관계를 나타내는 바로 미터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 그대로 얘기하면 한국과 미국의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미국이 미쳤다고 신뢰관계가 없는 국가에 자국의 인력과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고급 정보를 주겠습니까? 중국을 압박한다는 의미에서 미국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결국에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한 미사일의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이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런 꼬라지를 하고 있으니 미국인들이 한심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명색이 여당 대표란 사람이, 그것도 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이야,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야를 망라하고 이번에 70% 이상 물갈이 안 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런데 왜 좌파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일본에게 주는 미사일 정보만을 강조하고, 그것도 제대로 주는 거다 이거 엉터리 정보, 오히려 일본이 더 먼저 알아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는 정보, 일본으로 받는 정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지소미와 파기가 한일 관계에 국한된 사안이란 이런 단언까지 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반일 프레임 만들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말처럼 지소미아 파기가 한일 관계에 국한된 사안이라면 왜 미국이 나서서 지소미아 파기를 반대하고 파기 후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경고까지 했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한미 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미동맹 균열을 노리는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북한이고 김정은이고 중국 시기들 아닙니까? 중국은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드 배치에 경제 보복으로 대응하는 등 한미동맹을 줄곧 견제해왔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줬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드 보복에 따른 한한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을 향해서도 일본과 똑같은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게 문재인 정권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여야를 떠나서 좌파 우파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중국에도 똑같은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중국을 향해서는 아무런 말 없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미국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지멋대로 갑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없이 지소미아가 파기되더라도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라는 진짜 헛된 희망만 부러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정신을 좀 차리라고 좌우를 떠나서 앞뒤 안 맞는 얘기들, 앞뒤 안 맞는 희망, 죽도 밥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얼빠진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믿고 있는 이 좌파들의 대가리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습니까? 시멘트 콘크리트가 들었습니까? 어휴, 어휴, 언제쯤 대한민국의 좌파가 다 사라지나. 결국 이쯤 되니까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바는 지소미아 파괴는 핑계고 이를 통해서 한미동맹까지 파기시키고 결국에는 주한미군을 내쫓고 북한을 낮은 연방제 국가로 인정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조인 짝 하면 한반도는 낮은 연방제 공산 국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는 이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요거 야, 지금 하는 꼬라지 봐서는요, 대한민국 국민들, 요 태극기 드는 국민들 뭐 없으면 요 하루쯤에 공산을 만들 수 있는데 월남처럼 미군 싹 빼보면 끝나는 건데 그나마 애국 국민들 때문에 빼지 못하는데 아, 요거 핑계 잘 됐다. 분명히 인상해달라면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반일 프레임처럼 반미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랄 발광을 떨 것이다. 그러면 샥 빼버리면 대한민국이 망하든지 말든지 너끼리 알아서 해라. 한반도 대한민국 없어도요 미국이 중국 저런 거 하나 작살낸 데는 끄떡도 안 합니다. 지금 이미 대만과 일본과 인도로 동아시아 그림 삼각 트라이앵글이 바뀌었어요. 한국은 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반일 프레임 만들어서 일본을 떨고 냈으니 이제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여론을 호도해서 반미 프레임 만들었어요. 이제 한미동맹까지 파기시키는 것 확인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두고 보십시오. 별짓 다 할 겁니다. 통계 조사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990년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한 횟수가 무려 30회가 넘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트럼프는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북한과의 평화조약 체결이라는 이 성과까지 얻어내고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대한민국의 안보보다 자신의 재선이 우선인 사람인 것입니다.
아유, 참 답답한 나라네요. 주한미군 철수 이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미군이 철수했다. 몇만 명 되는데 그 몇만 명 어떤 인력으로 채울 것입니까? 지금도 군에 갈 인력이 모자라서 모병제니 뭐니 하고 자빠졌는데 결국은 앞으로 인구 절벽에 의해서 젊은이들이 없어서 군대도 전부 용병을 사와야 될 입장인데 반대로 미군을 내보낸다? 미친 짓거리 아니냐고 이거요. 미군 때문에 전쟁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가용 인력이 출산 장려 정책을 실패하는 바람에 사람이 없어요. 나라를 지킬. 그러면 결국은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데 있는 것도 정리를 못한데 외국에서 사와서 오만 나라가 다 용병을 데리고 왔다 합시다. 그 문제 누가 책임집니까? 이러니까는 엉터리라는 거요.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거 방위비 분담금 절대 미국 안 돌아갔습니다. 계속해서 50억 달러 요구할 것이고 문재인 정권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아무런 외교적 노력 없이 반미 프레임을 가동해서 그걸 빠져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노총정교조, 자팔 이런 것들이 벌써 시내다 현수막 들이걸고 생각해 보시오. 미 대사관 앞에 곳곳에 찾아가서 미군 철수하라고 지금부터 개나발을 불고 다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에라 이놈들 이거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조치까지 취한다면 더 열받아서 세컨드리 보이콧까지 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면 그 책임을 문재인이 질게 아니지 않습니까? 질 수도 없을 것이고 알지도 못할 텐데 도대체가 아무리 북한을 좋아한다는 아무리 북한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총선용 쇼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를 알고 해야 국민들이 고통을 덜 받지 않을 겁니다. 국민 고통은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 나 몰라. 도망가 버리든지. 이렇게 책임없는 정책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오는데 이 얼빠진 국민들은 뭐가 잘하는지 그 박수를 치고 자빠졌어요. 텔레비에 나와서 팬미팅 열어서 국민 목소리 듣는 척 하는 것이 국민의 고통을 줄여 줄 것이라는 이 망상에 빠져서 박수를 치고 그 환장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한쪽에서는 쓰가 빠져서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는데 이쪽에서는 철없이 망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자빠졌는데 나라가 잘 되겠습니다. 이 모양, 이 꼴이라도 이 정권은 끝까지 똥꼬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그랬듯이 좌파 언론사들을 통해서 그 기레기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행동이 바로 국민의 여론에서 나오는 것인 양 프레임까지 만들어서 국민들을 속이고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한겨레 기사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잘했다가 51%나 된다는 여론조사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한겨레뿐만 아니라 좌파 언론사들이 하나같이 보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아는 더 가관입니다. 한겨레와 같은 여론조사를 보도하면서 한국 내 아베 호감도가 최악이라고 보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보시오, 장난칩니까? 여기가 일본입니까? 아베 호감도를 뭐하러 여론조사하고 그걸 뭐하러 보도를 합니까? 아베가 내년 어디 민주당 후보로 총선 나옵니까? 아베 호감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거 아주 그냥 대놓고 무언가를 노리고 여론조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보도하고 있는 이게 바로 좌파 언론사들의 프레임입니다. 국민들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믿지도 마시고 언론이 얘기하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우파 조사기관들 직접 지하철로 다니면서 수많은 다수의 불태 국민들 통해서 조사한 거 보십시오. 85%가 이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갤럽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말고 김정은 호감도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김정은이가 아베보다 3배 높은 9%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를 해적히는 나라입니다. 이걸 지금 돈을 들여서 시간 내서 조사했다고 발표하고 있으니 이 참 가짜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자, 이런 꼬라지를 좌파 기레기들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문재인은 또다시 멋진 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인 MEMC 코리아를 방문했어.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우리 기업과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수급 안정화 유지를 위해 국내 생산 확대와 수입 대체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대해 소재, 부품, 장비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지소미아 파기에 앞서서 일본의 무역 제재로 인해서 지소미아가 파기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쇼, 그걸 진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이 반도체 수출을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반도체 업체는 문재인 정권이 신경 쓰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보다 더 먼저 일본과 해결하려고 기업체들이 먼저 노력을 해왔고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정부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따위의 쇼 그만하고 당신들이 흔들고 있는 당신이 흔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나 걱정하시라 이건 말인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 일본과 관련한 자동차 금형을 만드는 회사 대표가 와서 지소미아 파기 이후 일본의 경제법으로 완전히 회사 문을 닫아야 될 위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딴소리하고 있어요. 내일이면 문재인의 바람대로 한미 동맹 흔들리고 김정은이는 활짝 웃으면서 춤추면서 좋아하겠지만 과연 앞으로 벌어지는 후폭풍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지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반일 감정이 아니라 이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또 잘못하면 개소리는 헛소리가 또 고소고발할까봐 이거 이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 안 됩니다. 방송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해찬의 바람대로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한미 간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그리고 우리 안보에 전혀 문제가 없을지 지켜봅시다. 문제가 생기면 이해찬, 문재인 전다 고소 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가 안보를 망친 죄요. 큰 죄요. 만약이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문재인 이해찬은 책임지라고 해도 책임 안 질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 고발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왜냐? 김정은이를 이롭게 하는 이 문제를 그냥 듣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 미국으로부터 압박이 돌 것이고 문제는 더 커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샥 밀리다 오늘 막 계속 가다가 이 좌파들 꼼수 대충 이래요. 끝까지 밀려가는 척 한다고요. 우리는 시시각하게 끝끝내로 버팁니다. 이러다가 한 시간 전에 지소미아 연장하겠습니다.
더 이상 동맹국인 미국의 이 강국한 부탁을 우리는 뿌리칠 수 없어서 연장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이게 나왔다 이러면 내 전개가 맞는 거야. 나도 이제 조국 씨랑 비슷하게 전개가 촥촥 맞아갈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은 이해찬이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을 다 망쳤다고 했는데 이 망친 사람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선수들이 또 나왔어요. 이거요, 그때보다는 지금 우리들 생각보다는 교육계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 방송에서 계속해서 방송을 해드렸고 특별 영상까지 제작해서 전교조교육의 심각성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가 교육계가 좌편향적으로 간 것이 확실하다는 게 이번에 확인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동안은 교육이 전부 붉은 물이 들었다 하기에는 아니요 우린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뒷구멍에서 계속 빨간 교육을 시켜왔는데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면 이거 빼도박도 못해요. 서울시 교육청이 어제 교사들의 정치 편향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인헌고 사태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치 사항 주입이 없었다고 보고 특별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너 일베냐 조국 교사는 가짜라는 발언을 했던 인헌고 교사들에 대해서도 특정 정치 사상을 강요하라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른 건 다 떠나서 그 고등학생들에게 너 일베냐고 말한 교사까지도 징계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치 사상 강요를 떠나서 이게 지금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사람이 명색이 대학생도 아닌 고등학생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교사가 학생에게 너 일베냐고 말한 게 한 번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뭐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횟수로 보면 충격적입니다. 무려 28명의 학생에게 너 일베냐라고 이 교사가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사를 징계하지 않는 교육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혹시 인헌고 학생들의 말처럼 학생들을 붉은 교사의 놀이개로 만들자는 겁니까? 정말 대한민국 끝까지 온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인헌고 학생 전원과 교사들에 대한 특별 장학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10월 23일과 지난 18일 두 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교원의 마라톤 행사에서 교사들이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했는지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 교육을 했는지 이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단합니다. 서울시가 1, 2학년생 30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일본의 경제 침정을 반대한다는 등 구호를 외치는데 강제성이 있었다고 본 학생이 97명으로 우리 32%에 달했고 마라톤 행사 전 수업시간에 노 아베 등 반일 불매 구호를 담은 선언문 제작을 강요받았다고 답한 학생도 21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1학년에서 3학년 학생 441명 중에 21명은 조국 교수는 가짜라는 말을 들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 일베냐는 말을 들은 학생이 무려 28명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 시각에서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지속 반복 강압적으로 이뤄진 특정 정치 사상 주입이 아니다. 정치 편향 교육 활동은 없었다.
그리고는 해당 교사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 100여 명이 넘게 들어야 지속 반복 강압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서울시 교육청이 벌써 제가 보기에는 빨갛게 변했군요. 순수한 고등학생 28명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걸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그 해당 교사를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는 교육에서는 있어서든 안 되는 짓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들에게 너 일베냐고 말했던 교사, 이 교사의 과거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과거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으로 전교조 1, 2대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파란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하얀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머리가 문제가 된 인원고는 2012년 좌파 교육감들에 의해서 도입된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입니다. 교장이 교사 25%를 뽑을 수 있어서 이런 문제가 많은 교사를 뽑아놓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님이 잘 아셔야 돼요. 이런 학교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맡깁니까? 학부모님들 분노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다 이번 인원고 문제에 대해서 특별 장학 업무를 책임졌던 장학관조차도 전교조 창교육 정책국장과 학교 혁신특위 집행위원장을 지낸 전교조 핵심 인사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전교조끼리 서로 봐주기 조사를 한 것이 발각된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또 다른 좌파 조희연은 특별 장학 결과를 발표하면서 따로 또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도 성찰해야 할 부분이 있다. 검토되지 못한 섣부른 신념하는 독선으로 흘러 자신과 사회에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꼭 유념해달라면서 마치 인원고 사태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못한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조희연 씨, 지금 당신이 한 말은 당신이 말한 그대로 바로 당신이 들어야 하는 말인 걸 알고나 있냐고요. 당신이 바로 지금 검토되지 않는 섣부른 신념화가 독선으로 흘러서 우리 사회와 교육에 매우 위험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이 아닙니까? 당신이 바로 섣부른 신념화 독선 이런 것 때문에 잘못 받은 교육 때문에 그 교육을 지금 어린 학생들에 주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양반아. 바로 그 위선과 독선을 깨달은 제대로 된 학생들이 이거 교육계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 사회에 알려주었는데 그걸 칭찬해주고 상은 못 줄 망정. 학생들에게 성찰할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게 이게 지금 교육감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누가 뽑았어요 이거? 거기에다 뭐라고 했습니까? 조희연은 학생에게 너 일베냐라고 말한 교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 학생의 친일적, 혐오적, 적대적 이런 발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베 등의 용어나 조국 뉴스 관련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기성세대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충분히 이해되는 바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은 여보시오. 그거 이해하려면 북한 가서 교육하라고. 아, 이 사람이 이게 교육자 맞습니까? 전교조 출신의 꼴통 전교조. 이런 자가 학생들에게 너 일베냐고 말한 이 교사를 두둔하면서 학생들을 나무래는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교육자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까? 교사 자격증 따고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면 다 교육자가 되는 겁니까? 말대로 교육자는 명예직입니다.
학생들의 존경을 받고 교단에서야 그것이 진정한 교육자가 아닙니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게 뭡니까? 교육자 다 와야 그림자를 안 밟죠. 지금 그림자가 아니라 기사등을 올려붙이고 싶은데. 그런데 너 일베냐고 말한 교사가 과연 교단에서 학생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존경심을 근거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라고 어떻게 조희연이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사를 옹호해준 당신이 정말 서울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평양 교육감이지 서울시 교육감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너 일베냐고 말한 교사는 엄벌에 처해야죠. 하지 못하도록. 지금 인원고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내놓은 이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학교를 그냥 확 뒤집어 엎어뿌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해당 교사가 아직도 기자회견하는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서 있게 하는 거, 이게 지금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인권 탄압이자 고통이겠습니까? 지금 기자회견을 한 학생 보고 자퇴하라는 압박, 그게 아니고 뭡니까 이게? 교육감이란 자가, 그리고 교육청이란 곳이 지금 이따위 결과를 만들고 있으니까 좌파 정교조 교사들이 급대가리 없이 학생들에게 너 일베냐는 말을 스슴없이 28번이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아주 좌파 교육 잘했다, 학생들에게 새빨간 교육을 잘했으니까 아주 교약 교장으로 그냥 승진시켜주지 그러십니까? 그러지 말고 교육감 자리 내주라고. 나보다 네가 더 새빨갛구나. 그거 내주라고 그냥. 도대체 좌우를 떠나서 야, 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으면 일베라는 용어가 어린 고등학생들을 지도하는 그 교육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용어인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대단합니다. 이걸요 통계로 보면 더 가관입니다. 최근 5년간 선거운동이나 정치중립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와 교육청 직원이 무려 29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이 가운데 경고, 감봉, 정직 등 징계를 받은 경우는 이 24명으로 8.2%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 뭐합니까 이거 지금? 국정조사하러 가면 이런 거 국정조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용기 내서 교문 앞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주었는데 국회의원인 자들이 아무 반응 없이 지나간다? 나라 잘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자격 없어 당신들. 특히 다른 학생들에게 일베라는 소리 듣게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그 자세도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왜 있는 겁니까? 교육의 근본 뿌리가 흔들리는데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현재 300명 국회의원 70% 이상을 다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육만 망가는 게 나라 다 망합니다. 국회의원을 당신 눈으로 보라고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이 이렇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일베라고 말해도 괜찮은 교육이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제공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토대가 아닙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같은 일 절대로 그냥 못 지나칩니다. 안 그래도 학생들이 기자회견할 때 어른으로서 부끄러워서 낯이 붉어지기도 했는데 이걸 그냥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이 시대의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육을 급증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인원구의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구독자가 없는 뉴스라서 관심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용서할 수 없는 일이기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내일 토요일입니다. 인원고 학생 수호 연합 학생들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이번 조사 결과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몇인가 이게? 오후 3시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힘낼 수 있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참 나라가 난리법석입니다. 안보를 지켜야 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안보를 뒷전에 두고 내팽개쳐버리고 바른 교육을 행하도록 지도를 해야 될 교육감이란 자는 학생들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오히려 그 교육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런 작태들. 이게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겨우겨우 밥 한 끼 줄여가면서 혈세를 냈더니 그 혈세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이게? 국민 여러분, 제발 좀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좀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미련에 빠졌다 하더라도 길에 나가면 전체다가 임대. 먹고 살기 어려워 죽겠다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침묵하는 건 나쁜 거예요. 불의를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면 강경으로 몰려 나와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고 보십시오.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은 진짜 망합니다. 회생 불가능이 될 것임을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손상래 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좀 밝은 뉴스를 해서 생각 웃으면서 재밌게 농담도 하고 뭐 이렇게 방송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나라 꼬라지가요. 이 정교조나 좌파들 전문으로 세뇌교육 시기는 이 우파 교육 무슨 대학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안 그러고는 이 나라 끝났습니다. 희망 없는 나라에 그 속에서 자라나는 젊은 아이들의 미래인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제발 좀 깨어나십시오. 침묵하지 마시라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